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집에 생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급하게 생수 사러 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서는 급하면 수돗물을 끓여 마셔도 되지만 필리핀의 수돗물에는 석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수를 무조건 사서 마셔야 한다. 그래서 집 근처 생수 공장에 가서 왕창 사가려고 한다. 집에 생수가 떨어지면 불안하다. 물론 생수를 배달시켜서 마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배달시키는 생수는 믿음이 안 간다. 이곳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 네이처 스프링스가 공급되는 곳이다. 이 아저씨 사고 쳤다. 너는? 1.5 liter. What? 1.5. 1.5. 2 박스. 2. 1 liter, 2 박스, 2 박스 and 500 ml, 500 red, 3 박스, 1 박스, 1 박스, 2 bottles in there, right? Okay. 이렇게 생수를 왕창 사가면은 한 달은 마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잘 몰랐었는데 필리핀에 살면서 물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주유소에 가서 타이어 공기압 좀 확인해야겠다. 필리핀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에 공기가 잘 빠진다. 그래서 공기를 자주 체크하고 넣어주어야 한다. It's okay?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공기를 넣으러 와서 공기를 빼고 있으니. 이상하다. 공기 안 넣은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공기 넣으러 와서 공기를 빼고 갔다. 이제 손님을 만나려고 제이파크 리조트에 왔다. 제이파크는 세부 막탄에 있는 고급 리조트 중에 하나다. 오늘 손님 여행 마지막 날이라서 시티 투어 하려고 픽업 나왔다. 오늘은 이 버스를 타고 행사한다. 헬로우.
보통 세부 패키지 여행은 3박 5일 일정이 대부분인데 마지막 날 오후 12시에 체크아웃 후 시티 투어 일정이 잡혀있다. 오늘은 시티 투어로 마젤란 십자가, 산토니뇨 성당, 산페드로 요새를 간다. 오늘 시티 투어 장소가 세부 본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부와 막탄을 잇는 다리를 타고 가야 한다. 세부에 나오면 이렇게 항상 많이 차가 밀린다. 대략 1시간이 걸려 산페드로 요새에 도착했다. 오늘은 헬퍼 마빈이다. 이곳이 산페드로 요새이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군사적 목적의 요새이다. 마빈, 여기가 어디예요? This is a Port San Pedro Cebu City. 관광객들은 한 번 정도 둘러볼 만한 유적지이다. 그런데 난 가이드라서 이곳을 수백 번 넘게 왔다. 지겨워서 죽을 것 같다. 마젤란 십자가로 이동 중이다. 저 팔각정 안에 마젤란 십자가가 있다. 세계적인 항해사 마젤란이 꼽은 십자가인데 필리핀에 천주교를 전파했다는 상징성이 큰 유적지이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사진 한번 찍으면 관람 끝이다. 마젤란 십자가 바로 옆에 산토니뇨 성당이 위치해 있다. 필리핀 최초의 성당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다. 이게 산토니뇨 성당이다. 스페인 식민지 때 만들어져 유럽의 건축 양식을 띠고 있다. 이제 다 봤으니 막탄섬으로 돌아가면 된다. 빨리 시원한 버스를 타고 싶다. 이렇게 시티 투어가 끝난 후 쇼핑 투어를 간다. 그리고 나면 저녁이 된다. 손님들은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국한다. 그리고 나는 그 공항에서 다음 손님을 기다린다. 사실 나는 팡이TV 방송을 만들면서 방송 안에서는 라PD로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요즘 브이로그 형식으로 라TV를 업로드하면서 시청자들이 내가 가이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 모든 일이 힘이 들겠지만 가이드란 일도 쉽지는 않다. 그런데 요즘 시청자들이 가이드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한다. 아이고. 어쨌든 좋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